여러분들이 운영할 코인 노래방 후보 지역 네 곳을 공개합니다. 홍대 무조건 들어가지. 사로스키. 자, 첫 번째. 원룸촌. 자, 첫 번째. 원룸촌. 퇴근길에 누리는 소확행 원룸촌. 교실에 불어닥친 혼코노 열풍 학세권. 야, 이거 어렵다. 세 번째. 가족 외식. 어려워, 필수 어려워. 코스 등극 아파트촌. 네 번째. 2차는 코인 노래방이 대세 번화가입니다. 실제로 해당 코인 노래방 근처 상권의 아주 자세한 모습과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급 찬스예요? 네네. 좋다. 자, 먼저 원룸촌부터 영상 보여주세요. 아, 이거 재밌겠다. 신림동에 위치했습니다. 원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괜찮네.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4층에 입점하는 겁니다. 4층에. 여기 부스가 모두 15개고요. 많은 게 15개 있겠지. 그리고 무인 키오스크. 원룸촌에 위치해 있다는 점. 아, 원룸촌도 말이 된다. 코인 노래방은 낮에도 많이 가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야. 좋은데?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 학교들이 많이 있죠. 인근에 학교만 7개. 양천 도서관 도보로 8분. 학생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오바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죠. 그리고 학원 밀집 상가 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하. 학원 밀집 상가 내에. 지하 1층. 이거 15개 넘는데? 부스 15개. 100점을 맞으면 항공 무료. 학생들을 겨냥한 학세촌. 학교 7개야? 근데 공부하면서도 100점 맞으면 힘든데, 저. 그니까. 자, 세 번째 갑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구 마곡동. 강서구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는 것 같아. 아파트들이 주위에 곳곳에 단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부스는 20개. 여긴 5개 더 많습니다. 단체룸이 하나 또 있고요. 이제 가족 단위니까. 자, 가족들을 겨냥한 아파트촌. 말이 아파트촌이지, 저기도 노는 데인데, 보니까. 마곡도 괜찮은데. 마곡도 괜찮아. 나 가봤거든. 자, 이제 네 번째. 번화가. 서울대 입구 여기서 도보로 4분. 길 건너편이 샤로스길. 부스가 20개입니다. 자, 그리고 스탠딩 마이크룸이 3개. 번화가에 있는, 여기는 저 샤로스길이 있는 곳 서울대 입구점입니다. 샤로스가 뭐예요? 그 서울대 그거를 샤라고 써있던데. 그 앞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샤. 아, 모르겠다.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야, 보니까 더 헷갈리네요. 아, 더 헷갈립니까? 네.